1170번 보도록 할게요. 두 점, 피콤마 0하고 4콤마 P가 모두 1차함수 이것의 그래프 위에 점일 때 P의 값이다 라고 했어. 자, 상상을 해봐. 예. 예. 모두 1차함수 그래프 위에 점이라고 했으니까 너도 돼야 안 돼? 너도 되죠? 근데 여기서 봐. 피콤마 0을 넣어봐. 그럼 P 나와 안 나와? P 나와 안 나와? 안 나오죠? 그럼 얘 넣어봐. P 나와 안 나와? 안 나오죠? K 때문에 안 나오잖아. 그럼 K값을 구하려고 했더니만 K값 구하기 위한 힌트가 있어 없어? 없죠? 그럼 얘는 어떻게 푸는 걸까? 상상을 해봐. 얘 넣으면 PK에 대한 1차 방정식 나오겠지. 얘 넣으면 PK에 대한 1차 방정식 나오겠지. 그럼 뭐 하면 돼? 그렇지. 미지수 두 개인데 식 똑같은 게 두 개 나온 거잖아. 그치? 미지수가 똑같은 식이 두 개 나온 거잖아. 그럼 연립하는 거지. 그 판단을 해야 돼. 배운 걸 써먹으라고. 얘 넣어볼까요? P콤마 0? 그럼 어떻게 될까? 0은 마이너스 2분의 1 P 플러스 K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. 맞나요? 그 다음 4콤마 P를 넣으면은 P는 단위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K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. 됐습니까? 이거 두 개가 바로 뭡니까? 연립하는 거지. 이해 갔어요? 그럼 대입법 쓰기 좋게 생겼으니까 대입법 쓸게요. 짠짠. 0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얼마? P가 마이너스 2 플러스 K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식이 써지겠네요. 이해 가니 안 가니? 양변에 2 곱해주고 시작해도 되고요. 상관없어요. 0은 어떻게 돼? 이 곱하면 1이지? 마이너스 2분의 1 K 이렇게 나올 것이고 플러스 K 이렇게 나와버리겠죠. 이해가? 그럼 마이너스 1은 얘 이항시키고 이거 계산하니까 얼마? 2분의 1 K 나오죠? K값은 얼마입니까? 마이너스 2 나오겠죠. 무슨 말인지 이해가야 안 가요? 이해갔어요? 연립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. 미지수 2개, 식 2개 나온다 이 생각도 하셔야지. 알겠습니까?